시간입니다. 자, 줍줍 또 나왔습니다. 아, 요즘 왜 이렇게 분양 물량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좋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탄에 이어서 이제 서울입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고덕 강일지구의 계약 취소 물량 로또가 또 나왔습니다. 얼른 분석해 보도록 하죠. 고덕 강일지구 5블럭이고요. 강동구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5블럭 27층에 7개동 809세대 중에 와 많이 나왔네. 계약 취소 7세대, 7개가 나왔습니다. 일반 공급이 1세대 나왔고요. 특별 공급이 6세대 나왔는데 다자녀 특별 공급이 3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2개, 생애 최초가 1개 골고루 나왔습니다.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이라면 골고루 청약을 하시고요. 특별 공급에 청약하신 분들도 일반 공급 청약하셔도 됩니다. 두개 청약을 하셔도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둘다 당첨이 되면 특별 공급이 우선입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 동시 청약하게 되면 부적격으로 땡땡 두개다 떨어집니다. 부부는 한 명만 살려주죠. 모집 공고일은 4월 30일. 특별 공급이 6세대 물량, 다자녀, 신혼, 생애 최초는 5월 7일에 청약을 하시고요. 일반 공급일은 5월 8일 청약하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3일이고요. 계약은 5월 21일입니다. 입주는 2023년 10월에 입주를 했고요. 계약할 때10% 내고 나머지 90%는 계약하고 60일 이내에 준비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 계획 두달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체크를 하셔야겠죠.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대상이고요. 전매 제한 3년이 걸리는데 이게 기산일이 적용해보면 이미 끝나버렸어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인데 넘어버렸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고요. 재당첨 제한 10년, 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으니까 재당첨 제한 10년만 적용이 된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요? 실거주 안 해도 되고 전매제한도 해당되지 않는다. 팔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주택입니다. 비규제 지역이고요. 자, 또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 강일이지구 여기 미사 강변도시고요. 여기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이쪽이 다 강동구잖아요. 고덕산 있고 그렇죠. 고덕역, 상일동역, 그라시움 그렇죠. 위치 뭐이 정도면 괜찮죠. 좀더 크게 한번 볼까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현장이고요. 바로 옆에 미사 강변도시입니다. 리버뷰 자이가 있고. 초중고등학교 예정되어 있네요. 리버스트 3단지, 리버스트 4단지, 3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니까 전체적으로 좋고요. 지하철역 거리가 좀먼 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좀 멀어요. 근데 지하철역이 좀 먼데 나중에 지하철 9호선이 여기까지 들어오잖아요. 생태공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 지하철역 들어오면 지하철역 도보 이용 가능하니까 미래 가치는 괜찮다. 나중에 지하철역 9호선 개통이 되면 또 교통요건은 크게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부 평면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평면 구조들이 있는데 다안 좋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그런데 참안 좋아요. 진짜. 야, 이게 아니. 보시면 아십니다. 자, 구조를 이렇게 설계했는지, 아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지 내가 진짜 욕 나오는데, 진짜, 왜 제가 욕이 나올 뻔 하는지 보시면 아마 같이 욕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84 LDB, 뭐야? 84 A면 A지. LDB 타입인데, 19세대 중에 이제 한 세대가 나오는데, 소가 상층 4층과 하층 3층 뭐 해가지고, 뭐, 거실 주방에 뭐 계단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위에 방이 1, 2, 3이 있대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건 이런 복층이 아니라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LDC도 복층 구조입니다. 아니, 오피스텔도 아니고. 참. 84TA는 복층은 아닌데, 이게 거실, 받침실 하나, 거실. 옆에 또 주방이 또 이렇게 붙었네. 야, 이건 뭐야? 2베이? 3베이? 아, 주방도 이게 거실 공간으로 쳐야 되는지, 이걸 2베이로 봐야 되는지, 3베이로 봐야 되는지, 참, 방두 개를 또 뒤로도 집어넣어 버렸네요. 참, 이런 구조는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101TA 타입 한번 볼게요. 101TA는 거실이 있고요. 거실, 주방이 또 이렇게 붙어 버렸네요. 이거 판상형, 뭐, 판상형 구조는 아니고요. 침실 있고, 알파룸이 또 옆에 붙었네.
이거는 뭐 설계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할 말이 없네 진짜. 그렇죠? 침실 2, 가족실, 침실 3, 101. 면적은 큰데 현관 들어와가지고요. 방이 이렇게 옆으로 세 개가 달렸고 복도 들어 나와서 또 이쪽으로 세개 이렇게. 참 기발합니다. 이런 구조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동 배치도 이게 뭡니까? 성냥갑도 아니고 뭐 장난칩니까? 리얼. 참 이짠가요? 리얼. 뭐 이게 지렁이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량을 많이 넣으려는 공공주택 특성상 이렇게 뭐 만들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남향, 남동향, 남서향 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옵션은 이제 타입별로 쭉 있는데요. 84 LDB 501동 409호는 822만 원. LDC 타입은 이제 세개 단지가 나오는데 707만 원두 개고 1451만 원, 507호는 옵션 1415만 원 무조건 내야 된다는 겁니다. 510호, 501동 510호하고 505동 506호는 707만 원 내야 되고요. 84TA 타입 507동 402호는 1620만 원. 502동 1408호는 1415만 원. 503동 901호는 498만 원. 이 옵션이 뭐큰 대세 영향 주지 않죠. 뭐이 정도면 저렴하긴 합니다. 저렴하긴 한데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뭐 최대 장점은 내부 구조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동배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가격 경쟁력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84가 7억 3천입니다. 3.3제곱미터당 평당 2,172만 원. 이야, 2,100만 원. 2,172에서 2,300만 원 정도니까 이게 84가 7억이면 서울에 강동구에 택지지구에 이 정도 나오면 가격 경쟁력은 어마어마하죠. 자, 그냥 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로또인데 주변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21 강일이 3.3제곱미터당 2,172만 원이고요. 자, 21 강일 시세는 3,756만 원. 와, 한60%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거의 60% 수준 같은데 60% 정도 저렴하고요. 전세가 2,043만 원이니까 전세 수준이네. 전세 가격 수준에 분양을 받는다니까 이건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되겠네요. 왜? 현재 가치보다 월등히 저렴하니까 구조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참고 살아야지. 반값인데. 이 정도면 반값이네요. 리버스트 4단지가 3,153만 원, 8단지가 3,200이니까 일단 저렴합니다. 시세 대비 뭐 최소한으로 잡아도 70% 수준이고요. 30% 저렴하고 많이 잡으면 60에서 50% 수준까지도 볼수 있기 때문에 한6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로또네요. 자금이 되고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청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은 뭐 원래 입주 물량 부족하고요. 2024년에 미분양 968호, 뭐 3월에 미분양이 968호 신경 안 써도 되고, 종합평가를 보면 입지 4점, 가격은 5점 좋습니다. 너무나 저렴하니까. 교통은 좀안 좋고요. 세대수도 뭐좀 부족하지만 뭐이 정도. 학교는 괜찮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브랜드 뭐이 정도면 괜찮고. 물론 SH가 이제 전체적인 시행을 했지만 쾌적성도 괜찮고. 별 4개 반, 오래간만에 별 4개 반 나왔습니다. 왜? 택지지구에, 서울에, 강남 4구, 강동구에, 한강변에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거의 반값. 주변 시세 대비 60% 수준이다. 이건 뭐 청약을 해야 됩니다. 자금 요건이 되시는 분들 꼭 청약하시고요. 자금 계획이 중요한데 뭐 부모님한테 빌리든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다면 꼭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